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종목은 올해 화이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큰 폭의 주가 상승세를 나타낸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달 내내 연일 이렇게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슈성 종목들은 주가가 오른 것만큼이나 조정이 나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테마주에 있어서는 진입 타점과 엑시트하는 타점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려왔었는데요. 당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려왔고, 더욱 자세하게는 이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담아보시자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주차는 화이자, 2주차는 모더나, 그리고 3주차는 아스트라제네카, 4주차는 존슨앤존슨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자 말씀드리면서 뭐 결과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모두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당시에 유튜브를 보시고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셨다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분도 계셨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종목 중에서 이 AB 프로바이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또 높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잠시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AB 프로바이오 105% 수익, AB 프로바이오 82% 수익, AB 프로바이오 108% 수익, AB 프로바이오 이렇게 80% 가까운 수익, 그리고 100% 가까운 수익. 중간에 이제 모더나와 관련 종목 엔투텍까지 같이 매매하면서 320만 원 수익. 자, 이렇게 수익이 나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이든 타점만 잘 잡는다면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 저희 진입 타점과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진입 타점은 이제 11월 6일과 11월 9일 이렇게 이틀이었거든요. 다음날 상한가에서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이때 일부 매도하고, 이때 남은 걸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 수익이 발생을 했고, 뭐 이후에 추가로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렸기 때문에 뭐 결과에는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나 뭐 우리바이오나 뭐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사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관련해서의 내용이 계속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달은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이제 1월 달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이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이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아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힌트는 이미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었고, 당시에 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관련 종목 어떤 걸 매매를 하셨더라도 큰 수익을 챙겨가셨을 거다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일약품, KPX생명과학, 뭐 AB프로바이오 뭐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잘 준비해서 수익을 본 케이스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로성 종목들은 이렇게 관련 일정 전에 선반영돼서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이 다가올수록 상승 탄력을 잃어가고 또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마침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FDA 승인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호재성 재료는 이미 과거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더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에 매수한 주체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 매수한 주체들이 해당 이슈가 터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빌미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로성 종목들에 투자를 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뉴스가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다가올 일정에 대해서도 뭐 수많은 재료들이 있겠지만, 다음 달 20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뭐 바이든 정책 관련 종목들이라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수익에 있어서는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단가에 선점을 해야지만 높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지, 막 오른다고 쫓아서 산다거나 혹은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산다는 거는 끝물에 물량을 받는 것밖에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과거에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손실은 손실대로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날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화이자 테마와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3월 이전, 그리고 얀센의 백신이 2분기,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이 3분기에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테마 순환에 있어서 이렇게 시일이 밀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수급이 이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화이자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 기간 조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는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따져봐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과거 11월 달에는 단순 인맥만으로도 분류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접종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는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전무 출신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관계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간접적으로 묶여서 이렇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대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 유동성 랠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응하실 종목들은 철저하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잡아야지만 계좌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의 수익도 벌어갈 수 있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의 대응 지점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주요 지지라인을 모두 이탈을 하고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현 가격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가격권인데요. 자, 바로 이제 오늘 종가 가격권은 지난 11월 달, 요날이죠. 요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캔들의 종가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틀간의 지지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난 10월 상단의 주요 저항라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저항라인은 이후에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탈 시에는 또 저항라인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 6,000원 라인까지 이탈을 할 경우에는 사실 현재 가격권에서 4,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은 수반이 돼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반등 시에는 오늘의 고점 부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고점 부근, 바로 이 라인이죠. 자, 보시면은 이 가격권은 과거 11월 달에도 수차례 이렇게 저항이 나왔던 가격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폭을 반납했던 그런 가격권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실행하실 필요성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열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 보시면서 현금화 작업을 좀 해나가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가격권은 지난 12월 16일, 요날에 이제 21선 구간의 지지력을 나타냈던 날이었는데요. 요날의 저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요 구간, 2차적으로는 요 구간에서의 저항력을 체크하시면서 위로는 좀 대응을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방으로는 6,000원 구간의 지지력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상단으로는 6,600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250원 부근의 저항력을 체크하시면서 현금화 작업을 해 나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지점을 잡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화이자 백신이라는 재료가 현재 밀린 상황이지 만큼 그 과정 동안 이제 다른 테마들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반대로 이제 화이자 관련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빠른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가급적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회들을 보다 저렴하게 잡아서 원금 회복도 해 나가시고 그 이상 추가적인 수익도 챙겨가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잡아드린 이런 가격권을 이탈을 한다거나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셔가지고 이후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주식대가로 가입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으로 와주고 계신데요. 마침 12월 초에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으로 와주신 회원님께서 전화 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잠시 보여드리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12월 3일날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으로 와주셨고, 주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회원님이십니다. 이제 라이브방 회원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읽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적금도 깨고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도 많이 써버렸네요. 총 자본 2,800만 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1,000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절실함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도움을 받고 원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하고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 주셔서 제가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34.84%의 수익이 발생을 하시면서 31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님만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이제 수요일이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의 수익금이 580만 원, 그리고 수익률은 63%. 그러니까 이 회원님은 이한 종목으로 앞에 혼자서 손실 보신 1,000만 원의 절반 이상을 메꾸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또 이틀이 지나서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의 수익률이 99.97%, 그리고 수익금은 910만 원. 거의 손실 보신 1,000만 원을 다 메꾸신 거죠. 고맙습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아직 매도 걸지 말까요? 이렇게 문의 주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고 하시죠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SC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전체 신호로 절반의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절반을 매도하고 나서도 570만 원의 수익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12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원님은 저희 주식대가에 오셔가지고 약 10일 동안 원금 회복도 모두 하시고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 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주식 투자는 이제 수익이 아니면 손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혹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거나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신다면은 저희 주식대가의 도움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함께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침 저희 주식대가 서비스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마시고 도움을 한번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시 서비스표를 보여드리자면은, 자, 컨텐츠가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컨텐츠고, 요거는 이제 직장인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직장인분들 많으셔가지고 이 컨텐츠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보시면은 한 달에 33만 원, 두 달에 43만 원, 네 달에 77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도 이거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요. 하루에 7,30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두 잔 가격으로 저희 주식대가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두 달간만 커피를 끊는다고 하시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회원님들처럼 원금 회복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상의 수익도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방치해두지 마시고 한번 도움 한번 받으셔가지고 함께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상담 문의 주실 분들은 아래 번호, 요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선별된 종목들 드리면서 이상 수익 챙겨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무료 종목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회사이다 보니까 VIP 종목들을 막 이렇게 남발을 할수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본격적으로 원금 회복을 하시고 그 이상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격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우리바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뭐 이런 재료성 종목들은 앞으로도 시장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잡아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원금 회복도 하시고 그 이상 수익도 창출할 수 있으실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도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주식대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